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이 자동차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승용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과 화물 운송에 있어서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다방면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교통부는 도이투엑스 기반 화물차 분집주행 운영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화물 운송 차량의 분집주행 기술을 민간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분집주행 기술은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선도 차량을 후행 차량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따라다닐 수 있게 함으로써 운전자의 피로도도 줄이고 안전성과 연비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작년에는 시험도로에서 두 대의 차량으로 분집주행 시연에 성공하였고 올해는 세 대의 차량을 사용하여 복수의 후행 차량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실제 도로에서 시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차량 인프라 간 통신을 활용하여 긴급상황 대처 등 더욱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19년도에는 여주 시험 도로에서 분집주행, 주행 성능 시험을 했는데요. 20년도인 오늘은 서여주 RC부터 남여주 RC까지 일반 고속도로에서 분집주행 합류, 유지, 컷인, 컷아웃, 해제 기능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대표 부위원 합류 요청해주세요. 대표부 요원 합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부 2 합류 요청해주세요. 대표부 2 합류 완료되었습니다. 분집주행 안전서비스는 주행 중인 차량 전방의 악천 후 돌발 상황, 도로 보수 작업 등 도로교통 정보를 선두차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안전한 분집주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은 분집 차량들은 교통 상황에 맞게 속도, 간격을 조정하거나 분집 배열을 해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방에 짙은 안개가 낀 경우에는 안개 구간 진입 전에 기상 정보를 제공하여 미리 차량 간격을 조정하여 안전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주행차로에 공사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공사 구간 정보를 전달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민간은 분집주행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고 정부에서는 분집주행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점이나 인프라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여 추후 자율주행 상용화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분집주행 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보편적으로 활용되게 된다면 화물차 사고도 많이 줄어들고 교통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교통물류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